친구. 35번 응시자는 왜 쌀이라고만 적었나? 우리 술이 그렇게 단조롭다는 말인가? 저는 그냥 쌀로만 발효시킨 것 같아 쌀이라고 적었을 뿐인데. 전통주점엔 잘 다녀오셨습니까? 항상 매장엔 암행을 하시니까 직원들이 살짝 긴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내가 괜히 직원들 스트레스 준 건가? 안 팀장, 아니 안 매니저가 고생이 많더라고요. 직원이 부족해서 파트타임 알바로 매장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직원을 충원해야 하지 않을까요? 그 신규 채용 문제는 이사진들이 항상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요. 알아요. 직원 채용 회사로서는 부담스러운 거. 근데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건 오히려 회사로서도 손실 아닐까요? 사장님의 의중 다시 한번 이사진에게 전달하겠습니다. 자, 그럼. 안 실장님, 혹시 오범이라고 저번 신입사원 응시자 기억나요? 아, 예. 예, 알고 있습니다. 그 응시자 성적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합격을 못했죠? 아, 그게 부친상으로 최종 연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. 그 이후에 회사에 항의를 했는데 뭐 사규상 합격이 취소됐습니다. 그래요? KBS